큰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달동네 하나에 웬 조폭들을 투입하냐고요. 할아버지, 그놈들 예전에 나 삼촌교육대 갔을 때 내 구역 빼앗은 놈들이다. 그놈들이라고요? 그래. 단도도 결국 그놈들한테 당했다더구나. 진짜 이놈들 그냥 주먹 쓰는 놈들이면 지들끼리 엉길 것이지 감히 검사님을 공격해? 예전 같은 낭만의 시대가 아니야. 이젠 의리가 돈이 되고 주먹이 조직폭력이 되었다. 회칼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무지막지한 놈들. 저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서 한 놈이라도 좁혀버리랍니다. 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한 아이의, 아니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몸이고. 네가 당황이라도 하면은 그 아이들은 너처럼 없는 아버지를 탓하며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래, 정보가. 넌 빠져. 우리끼리 한다. 정식 은퇴전을 안 했으니 확실히 한번 혼내주고 은퇴해야겠다. 주먹으로 살다가 주먹으로 가는 거야. 큰형님. 검사가 세상을 사는 법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법도 있지 않니? 돈 때문에 나간다 그랬잖아. 이제 그만하고 내가 좀... 아유, 아줌마 그냥 나가라고요, 아줌마. 하루를 안 무슨 대어라. 에이, 저건 또 뭐야? 분명 나 백호가 무슨 대라고 말했다. 아, 나 씨.